네, 안녕하세요. 골수에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호실적이 하반 경직성을 견조하게 지지해주면서 다시 한번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 1조 달러 규모 인프라 지출안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지속이 되면서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가로 마감했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도 상승 출발한 이후 최근 흐름과는 달리 오늘은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0.63% 오른 3,257포인트까지 오르면서 다시 한번 3,260선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유입이 되고 있고 오늘도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집중적인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하루 만에 반등을 하면서 현재 0.6% 마찬가지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1,042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외국인의 매도 규모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쪽으로만 매기가 쏠렸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종목들 흐름도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일단 메타버스나 엔터 관련주들이 크게 급등하고 있고요. 여행 항공주들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오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으로 1% 이상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2차전지 섹터가 좀 약한 모습인데요. SK이노베이션이 오늘 아침 2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 소식을 알리긴 했지만 이 배터리 사업 분할 소식이 나오면서 현재 5% 넘는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반도체 대형주 흐름에 좀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조금 더 시장을 지속적으로 주도해 나갈지 아니면 다시 한번 순환매로 끝이 날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장 분석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종목별 대응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매수가가 괜찮을지 전망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되는 여러 가지 주식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턱 오픈 채팅방입니다. 자, 아래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활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나 저희가 드리는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주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온의 대표 주식 골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 시장도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오늘 환율도 내려오고 있고요. 네. 외국인들도 매수를 좀 해주고 있고 사실 뭐 오늘 아침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1,700명대까지 나오면서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었지만은 그래도 일단 어제 올라와줬었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어제 좀 떨어졌었던 네이버랑 카카오도 오늘은 뭐 안 떨어지고 조금씩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뭐 2차전지 관련 업종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좋습니다. 이제 대부분 좋은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으면서 이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어느 정도 좀 의미 있는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수급이 사실 보면은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냐 안 해주냐의 차이가 이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어제 오늘 매수를 해주니까 시장이 좀 올라오는데 그래도 오늘은 어제보다 좋았다라고 하는 게 어제는 정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거의 뭐 집중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뭐 좀 분산이 좀 되는
분산되면서 들어오는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오늘 제일 걱정했었던 게 이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인데, 증가 확진자 수가 1,700명 이상이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리고 전반적으로 가장 좋은 업종들이 뭐냐라고 하면은 또 경기 재개 업종들이 의외로 또 좋습니다. 네. 뭐 대한항공을 비롯한 뭐 항공주부터 그다음 일부 여행주들, 그다음에 뭐 하다못해 CGV처럼 최근 엄청 부진했던 종목들도 오늘 좀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 이제 우리가 집중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 카카오랑 네이버 종목이 안 좋게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팬데믹 수혜주였기 때문에 팬데믹 수혜주가 아니고 팬데믹 피해주들을 보면은 조금 반등의 물꼬를 좀 잡을 수 있다라고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래도 오늘 좀 바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은 뭐 되게 강하다기보다는 조금 올라와주는 정도고, 또 어제 미국 증시에서 뭐 언더아머라든지 아니면 랄프로레라는 이 의류 기업들이 좀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의류주들도 뭐 일부 종목들은 개별 이슈 때문에 좀 부진한 면도 있지만은 대부분 좋은 흐름인데, 특히 뭐 킬라홀딩스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와주고 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팬데믹에서 뭐 수혜를 받던 기업들보다 피해를 받던 종목들 뭐 위주로 뭐 매수 관점으로 본다면은 이제 그런 쪽도 좀 유리하지만은. 팬데믹에 이제 수혜를 받던 종목들 좀 애매할 겁니다. 이게 피해야 수혜야 뭐 되게 애매한 종목들이 좀 있는데, 사실 그런 종목들은 안 봐도 굳이 확연하게 뭐 티가 나는 종목들이 더 시세적으로 강할 수 있기 때문에요. 뭐 최근에 말씀드렸던 거나 마찬가지로 뭐 반도체 이쪽은 좋지만은 뭐 IT 쪽은 조금 더 매물을 좀 차익실현 하는 쪽으로 보시고, 신규 매수 쪽으로는 뭐 재개 관련주들, 뭐 민감주들은 조금 애매하지만 재개 관련주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수가 이틀 연속 유입이 되면서 좀 시장을 확실하게 끌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1,700명 이상까지 다시 한번 급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제는 좀 다시 한번 무뎌진 것인지 오늘은 여행이나 항공 그리고 소비 같은 경제 재개 수혜주들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 매수를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섹터를 좀 고려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까지 들어봤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계속해서는 고스피 종목 리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SL입니다. 이 종목은 자동차 부품주이고요. 6월 말쯤에 고점을 찍고 나서 현재는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6월 말 고점 찍을 때 뭐 리뷰를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뭐 네. 저희가 매일 다른 종목들 리뷰를 드리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일단 이 종목 이제 타점 한번 이제 공부 좀 해보죠.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이제 그 매매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슈팅이 나온 종목들 많이 사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추천드렸던 날이 이쯤이고 5월달입니다. 올해 이제 5월 11일 날 추천드렸고, 사실 그 전에 먼저 슈팅이 나갔던 자리들이 있어요. 근데 보시면 이게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동평균선이 이런 식으로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는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격이 줄어들고 힘을 모으는 상태에서 들어가시는 게 여러분들이 이평선이랑은 계속 이제 모였다가 풀렸다가 확산과 수축을 계속 반복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축이 되는 걸 확인을 하고 비슷한 가격대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 정도 가격대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지난번에 올라갔을 때랑 비슷한 가격대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이평선이 모였을 때 가격과 이평선이 확산됐을 때 가격은 다르다. 특히 확산됐을 때 같은 가격이라도 3개월 전과 3개월 후면은 시간을 3개월 버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3개월 전에 사셨으면은 지루해서 정리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 3개월 후에 샀기 때문에 오랫동안 추세를 끌고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때 매수 타점을 보시면은 전에 이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바닥을 항상 찍어주면서 단기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슈팅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 쭉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6월달에 단기 고점을 찍고 지금은 조금 눌림목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61선 인근에서 깨지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구간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이 조금 이제 주의 있게 보셔야 될 구간입니다. 지금 현재 32,600원인데 현 구간에서 만약에 지지가 나오고 지수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오히려 고점에서 매도를 못 하셨던 분들이라면, 추천 이후에 고점에서 매도를 못 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현재 구간에서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보시면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비중은 좀 끌고 가보셔도 된다. 아직은 버릴 때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럼 언제 줄이냐? 한 번 더 이격이 멀어져가지고, 이것처럼 이동평균선 간의 거리가 멀어졌을 때, 한 번 더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것이다. 현재 구간 보유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좀 이제 하락이 좀 나오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음 수익 실현 기회를 노려보자, 보유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고수의 픽 점검까지 도와드렸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만 아니라 또 네이버 TV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에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을 하실 수 있고요. 또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무료 주식 정보들 얻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셔서 입장해 주시고요. QR코드 활용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돌아오는 온라인 세미나 또 설명 들어볼까요? 네, 최근에도 여러분들 도움이 되는 이제 매매의 기법들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올림픽을 하기 때문에 요즘 이제 여러분들 주식을 잘 안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근데 이번 주가 지나면은 이제 그 올림픽이 다 이제 대부분 마무리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여러분들의 계좌도 응원할 수 있는 시간 오후 4시 마련하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기초적인 기법부터 실전 매매 트레이딩 기법까지 많이 배워갔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분들과 재밌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도 갖고 있으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재밌는 시간도 유익한 시간 갔으면 좋겠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4시입니다. 네, 자세한 주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러 가지 소통하실 수 있는 편한 자리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일은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자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중에서 맨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게시판에 매일매일 그 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8월 4일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7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다양한 힌트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자 보내실 때 함께 정답과 함께 재밌는 사연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5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상품,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증정 이벤트도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또 문자도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퀴즈 또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6번 종목입니다. 파로 시작하는 파땡땡. 세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오늘은 좀 익숙하지 않은 종목인 것 같아요. 힌트 들어볼까요? 네, 사실 오늘은 맞추기보다는 오답하기 네. 훨씬 더 쉬운 좋아요. 네, 글자가 좋거든요. 글자인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종목은 코스닥 시장에서 3,000원대 거래가 좀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더 좀 낯설게 좀 다가올 수 있는 종목이고요. 네. 사실 오늘 종목은 뭐 사실 힌트는 뭐 제가 계속 드리겠지만은 이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뭐 정보를 좀 드린다라고 하면은 회사의 뭐 되게 뭐 영업적인 측면에 뭐 되게 우리가 집중하거나 이제 그런 것보다도 영업 외적으로 최근에 좀 좋은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면들이 좀 있냐면은 뭐 지난번에 대비해서 이제 회사 내에서 현금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새롭게 뭐 지분 투자 관련된 이슈들도 많이 나오면서 뭔가 이제 M&A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무상 증자 이런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좀 들어오면서 매수세들이 좀 유입이 되는 것들도 좀 있기 때문에 뭔가 영업 측면도 뭔가 이슈를 받을 만한 것들이 있지만은 영업 외적으로도 뭔가 꼭 회사가 영업을 잘해야지만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외적 투자 활동에서도 기대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일단 요즘에는 그런 측면으로 시세가 좀 유입되고 있고 그나마 최근에는 뭐 3,000원 초반에서 한 10% 정도 좀 올라온 측면이긴 한데
뭐 길게 봤을 때는 뭐 많이 하락했다가 이제 반등 나온 추세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좀 잘 잡는다라고 하면은 저점을 잡을 수도 있는 기회이기도 하니까 힌트 참고하셔가지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퀴즈 8월 시작하는 세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오답 쉬울 것 같다라고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한 30초 사이 10개가 올라왔는데 이 따릉이님께서 파 박사신데요. 파이리, 파김치, 파송송, 뭐 파슬리, 파우치 별거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힌트를 들어봤는데 아직까지는 이 기업에 대해 잘 모를 것 같아요. 다음 힌트를 또 들어볼까요? 제일 중요한 거 안 읽어주십니까? 파이썬은 왜 안 읽어주십니까? 파이썬이 뭔데요? 파이썬을 모르신다고요? 파이썬이 뭐예요?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남성분들 파이썬 아실 겁니다. 진짜 스타크래프트 맵 중에서 25년 전에 썼던, 한 20년 전에 썼던 로스트 템플과 함께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던 파이썬 맵을 우리가 읽어주지 않으셔서 제가 마음 내심 가슴 아파하고 있었는데 몰라요. 네. 제가 이해한 파이썬 그 파이썬이 아니었는데 네? 제가 이해한 파이썬 다른 파이썬이었고. 그래요? 다른 게 또 있나 보네요. 다른 게 또 있나 보네요. 네. 저는 이제 로스트 템플과 함께 있는 파이썬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일단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잘 아시는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제 그 노란 톡방에 보니까 최근에 저희가 이제 추천드렸던 SIC 같은 경우도 수익을 10% 냈다. 이러면서 어떤 이제 그때 사셨던 분이 인증 올려주셨는데 그 종목을 말씀드릴 때도 여러분 너무 생소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 종목도 되게 생소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주로 하는 일을 보면은 주어를 보면 스프링쿨러라든지 자동 소화 장치 등의 소방 제품들을 하는 회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그 불이나 이런 것들 이제 건물 같은 것들 여러분들이 관리할 때 또 광고들도 많이 하잖아요. 보험 광고들도 많이 하는데 그만큼 이제 화재에 대한 이제 걱정들도 좀 많이 있는 측면에서 최근 또 여러분들이 그 최근에 이제 경기도지사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화재 예방 관련돼 있는 제도 개선 이제 를 국회에 이제 제안하면서 또 한 번 또 수혜를 좀 받았던 종목이기도 하고 공장이나 터널, 공항, 고층 건물 등의 전문 소방 시설을 공사하는 회사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아직은 좀 힘든 회사입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아는 회사만 하는 게 아니고 남들이 다 지금 여러분들 오늘 보고 계신 종목 뭔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론 하이닉스 저희가 물론 어제도 말씀드렸던 종목이긴 하지만은 다 보고 있는 종목도 보셔야 되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전략이라는 게 패시브 전략도 있고 또 액티브 전략이 있는 것처럼 시장을 추종하지 않지만은 또 개별적으로도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한번 보시는 것들도 방법이거든요. 8월 시장과 세 글자의 종목. 재미있는 오답과 함께 만약에 네. 정말 내 정답 어렵다 네. 하시면은 재밌는 오답을 보여주셔도 지금 뭐 거의 유튜브 댓글창에서는 온갖 이제 재밌는 오답들 올라오고 파스타 나왔고요. 뭐 좋아요. 파란불, 파기름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먹는 거에 참 그쵸. 진심인 분들이 진심이니까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재밌는 오답들도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드릴 거지만 오늘도 만약에 정말 사연이 좋은 분이 계신다 네. 하면은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계속 이제 강연에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앞에 있는 강연을 못 보신 분들은 그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께 동영상 강의가 들어가 있는 USB, 저와 이제 김상현 전문가의 사인도 들어가 있는 USB를 저희가 매일 한 분씩께 드리고 네. 또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징크스가 중요하거든요. 전문가들이 사인을 해준 예를 들어서 USB에 공인인증서를 담아서 매매를 한다. 하면은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징크스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 다음 주부터 물론 본격적으로 드릴 거지만 정말 오늘 특히 오늘처럼 오답 주기 좋은 날 재미있는 사연과 함께 오답을 보내시면은 또 그런 것들 참조해가지고 저희 선별을 타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8월 시작하는 총 세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소방 제품을 좀 이런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최근에는 이렇게 정책 수혜주로도 움직였던 그런 종목이라고 합니다. 일단 잠시 후 2차 힌트에서 이름 힌트를 조금 더 드릴 예정이니까 이름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2차 힌트까지 기다려서 좀 들어주시고요. 또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5분을 뽑아서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문자는 456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네온테크 매수가 3,575원의 비중 30%입니다. 계속 떨어지네요. 언제쯤 반등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네온테크 올해 초에는 많이 올랐었는데 그 이후로 한 6개월 연속으로 계속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반등 가능성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반도체 그 장비
주 중에서 절단 장비를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MLCC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절단해가지고 연말기에 전에 절단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그런 장비들을 하고 있는데 워낙 이제 조그만 이제 부품들이기 때문에 반도체라는 게 그런 것들을 이제 섬세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되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올해 하반기 이제 반도체 쪽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좀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3,500원대 샀으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나쁘게 사신 건 아니에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3,500원대 사실 고점에 사신 건 아니고 샀는데 이제 매수가를 기준으로 좀 떨어지니까 아쉬울 뿐이 사실은 현재 구간에서 저점 3,100원대에서 지지가 돼준다면은 단기 바닥 잡고 올라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특히 이 3,100원대 자리 같은 경우는 차트를 이제 길게 늘어놓고 보시면은 전에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중요한 저항선 라인들을 형성했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항선 라인이 지지가 되면 강한 지지 라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3,100원대가 깨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자리고 반등을 시작한다면 4,000원 이상도 올라올 수 있는 자리니까 3,100원 손절가를 놓고 바로 정리하시면 돼요. 손실이 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하다가 사자마자 물론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5% 10% 마이너스 갔다가 다시 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구간 보유하시고 3,100원 손절가 깨기 전까지는 주식 쪽을 좀 가져가 보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100원 지지 받으면 충분히 반응 가능하다라는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3,100원 잡으시고 보유 의견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824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 매수가 5만 1,000원의 비중 25%입니다. 매수했는데 19%나 빠졌습니다. 더 갖고 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진원생명과학 이번에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확산이 됐을 때 그때 수혜주가 또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한 4만 1,000원대까지 하락세가 또 역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더 보유 가능할까요? 일단 4만 원까지만 딱 봤으면 좋겠습니다. 4만 원까지만 딱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증시 흐름을 보아도요. 뭐 확진자 수가 늘어났을 때 이 코로나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흐름들이 딱히 안 나타나고 오히려 아까 시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재계주들이 더 반응을 더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지금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번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구간에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여기서 4만 원 밑으로 이제 밀린다라고 하면은 그 밑에서 반등이 나와 봐야 4만 1천 원, 2천 원 정도밖에 못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구간은 뭐 당장 손절할 건 아니지만 4만 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손절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반등이 나오면은 일단은 매수가까지 전부 다 가져가지 마시고 한 4만 5천 원 정도까지만 반등이 나와도 일부는 좀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4만 5천 원에 매물대 많이 되게 있으니까 4만 5천 원에 일부 좀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는 매수가까지 보실 때 손절가 4만 원은 좀 의미가 좀 많이 둬야겠다라고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4만 원 제시해드렸습니다.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서 잘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2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스토리 매수가 4만 1,500원에 비중 25%입니다. 매수가에 비해 좀 떨어졌는데 손절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오늘 현재가 3만 1,45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콘텐츠주인데 최근에 7월 달쯤에 다시 한번 시세가 나왔다가 다시 한번 또 반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님 최근에 많이 또 밀리고 있는데 손절을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콘텐츠도 저도 이제 계속 근원적으로 보고 있는 네. 섹터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넷플릭스의 이제 킹덤 같은 경우를 제작한 그런 이제 경력도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이제 제작하고 있는 지리산 이런 것들이 한 번 더 모멘텀을 이끌 수도 있는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사실 사신 가격이 나쁜 가격이라고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단기에 바닥 잡아주는 자리, 땅바닥 자리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와서 고점 좀 뚫는 거 확인하고 사셨기 때문에 매수 타점으로서는 뭐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뭐 7월 사실 장이 썩 좋은 장도 아니었기 때문에 좀 밀려 내려오는 측면들도 있었다고 생각이 좀 되고 다만 형 구간 같은 경우도 전에 이제 지지를 줬던 자리거든요. 요 자리가 한번 깨지지 않는다면은 추가적으로도 반등 가능한 영역도 좀 남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 오히려 바로 가졌으면 좋겠지만 한번 밀어놓고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요즘 이제
소위 말하는 드라이버 하는 큰 손 형님들께서 스트랜드가 바로 이제 그 기술적으로 땅바닥 찍고 바로 끌어올리는 이제 소위 말하는 큰 주식들, 대형 주식들의 흐름보다는 한번 밀어놓고 당겨 올라가는 흐름들 좀 보여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만 원대가 깨지지 않는다면은 3만 원대가 이제 장기 이평대 가격이기도 하고 그 자리가 깨지면 만약에 그 자리가 깨지면 전저점까지 깨지는 거기 때문에 그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면은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손절가 3만 원 잡고 한번 좀 올라올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3만 원과 함께 반등 가능성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자 하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982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 매수가 2만 200원에 비중 30%입니다. 저 고점에 들어간 건가요? 매수 후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망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인데요. 현대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말했듯이 상반기에 좀 상사 관련주들이 좋았는데 5월달 이후로는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하향 조정 리포트도 나왔더라고요. 이분은 오늘 19,400원 그래도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니신데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만 200원이 뭐 되게 고점이다라는 건 아닌데요. 사실 여기서 좀 손절한다라고 해서 다른 종목에서 많이 하기 어려운 정도의 손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장세에 어차피 안 맞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장세에서 쉽게 기대하기에도 뭔가 좀 애매한 측면들도 있고 또 최근에 뭐 그런 증권사에서 안 좋은 리포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굳이 뭐 지금 매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나중에 매수해도 크게 차이는 가격이 안 날 것 같아가지고요. 저는 차라리 이 기업의 지금 전망을 따지고 있는 것보다 다른 기업을 좀 찾아서 매수를 하는 게 훨씬 더 지금 생산적이다라고 좀 판단 좀 들고요. 그래도 내가 어떤 특수한 이유 때문에 이 기업을 좀 들고 있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가격 버티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뭐 올라오면은 다만 이게 매물대가 뭐 2만 500원, 뭐 2만 1000원인데 많기 때문에 목표가를 높게 못 잡을 뿐이지 지금 당장 뭐 엄청 위험한 구간은 아니다. 다만 눌리면은 여기서부터 매수가 대비해서 10% 정도까지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 조절 좀 필요하시고 그래도 뭐 가급적이면 저는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시장에서 소외가 돼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비중 조절 의견과 함께 종목 교체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상단 여기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오늘자 골수에픽 종목 2차 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는 8호 시작하는 총 3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사진 힌트를 좀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요즘에 여행 많이 못 가서 좀 힘드시잖아요. 네. 제가 사진으로 좀 여행을 준비해봤는데 같이 가보실래요? 네. 네, 사진 힌트 보여주세요. 네, 동남아 여행을 좀 떠나보려고 하는데 자, 일단 동남아 해변입니다. 저렇게 에메랄드빛 해변에서 파라솔을 깔고 좀 바닷소리가 들리는 것 같으세요? 들린다고 네. 해주세요. 아, 네. 너무 저 파도가 정적이어서 아니요, 들려요. 들립니다. 네, 그리고요. 네. 이제 저는 사본 적이 없지만 이제 동남아 여행을 어머님, 아버님들이 가면은 거기서 꼭 사오시는 특산물이 라텍스 매트리스라고 하더라고요. 아세요? 아니요. 아, 모르세요? 저도 예전에 그 네. 무한도전에서 네. 방콕 특집 할 때 아, 네, 맞아요. 그때 상품을 라텍스를 걸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맞아요. 특산품이래요. 그럼요. 왜 특산품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이면은 네. 한국 놀러 온 이제 관광객들은 네. 폴드폰을 사가야 되는 게 아닌가. 아, 괜찮죠. 아무튼 네. 자 저희가 이제 사진 현장으로 동남아 여행 다녀온 겁니다. 아무튼 네, 저기 딱 나와 있는 이 두 가지의 물건의 이름이 오늘 종목의 이름이죠. 조합을 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어떠세요? 오늘 역시 이제 그 시원한 요즘 같은 네. 여행 못 갔을 때는 시원한 뷰를 보여주는 것도. 고민이 이제 느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좀 시원하게 보내시라고. 그렇죠. 이제 뭔가 재미 또 있어야 되고 네. 이름하고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아주 고민이 느껴지는 힌트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이름 여러분들 뭐 아까 말씀드렸던 한 이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네. 스프링쿨러라든지 자동 소화 장치 등의 소방 제품을 하는 이제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초기에 이제 스프링쿨러의 이제 중요성이라는 거는 뭐 몇 번 말씀드려도 뭐 부족함이 없고 최근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유지보수 업체로도 선정이 됐기 때문에 또 한번 이제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 8호 시작한 세 글자의 종목이고 네. 아까 뭐 라텍스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을 보면은 생각나는 게
저는 가본 적이 없지만 콜라텍 이런 것들도 생각납니다. 콜라텍. 왠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요즘 분들은 콜라텍 아실까요? 20대 분들은 모르실 것 같아요. 그 요즘 이게 옛날에 콜라텍이 네. 처음 시작됐을 때 제 기억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콜라텍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요? 그때는 저 같은 미성년자들이 가가지고 술을 못 먹으니까 가는 데가 콜라텍이었어요. 그 콜라가 그 콜라예요? 예. 아 진짜요? 예. 아 그렇구나. 콜라를 마시면서. 네. 그래서 이제 콜라를 마시면서 여 시간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하는 데였는데 네. 요즘은 이제 어르신들이 가죠. 아. 완전 어르신들이 한 70대나 이런 분들이 가십니다. 저희 제가 이제 그 예전에 실제 본 적이 있는데 네. 좀 슬픈 일인데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이게 얘기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거기서 이제 그 7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모임의 장이에요. 요즘은요 거기가 요즘 문화가 바뀌었군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어떤 분이 할아버님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노시다가 뭐 춤추고 노시는 거 아니게 그러다 이제 앰뷸런스가 왔더라고요. 이제 좀 이게 아무래도 연배가 있으시니까 근데 거기 이제 옆에서 이제 70대 할머님이 이제 화장을 짙게 하고 오빠 정신 차려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웃어야 되는지 슬퍼야 하는 건지 그래도 그 할아버님께서는 정신은 멀쩡하시더라고요. 아마 하시다가 좀 삐끗해가지고 허리가 삐끗하신 것 같은데 그걸 보고 확실히 이제 요즘 콜라텍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가는 거나 나 같은 이제 옛날 우리 미성년 어떻게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네. 저희 때만 해도 미성년자들 술을 못 먹어도 가는 데였는데 한 10년, 20년 만에 연배가 갑자기 뭐 한 3배 나이대가 올라왔는데 그 콜라텍이라든지 뭐 네. 라텍스라든지 파라솔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미 여러분들께 드렸던 단어 중에서 뒤에 두 글자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재밌는 사람들 특히 아까 콜라텍 말씀드렸는데 미성년자 때 지금 보시는 분들 주부분도 많으시잖아요. 미성년자 때 가보신 분들 후기도 좀 남겨주시면 저는 못 가봤거든요. 네, 궁금하세요. 제가 참조 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뒤에 두 글자에 대한 힌트도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뭐 장소나 나이를 불문하고 이제 운동을 하실 때는 모두 다 좀 조심하셔야 되죠. 약간 그런 느낌에서 일단 오늘 세 가지 글자 힌트에 대해 글자 힌트를 들어봤으니까 오늘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도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정답을 보내주셔도 되고 또 재밌는 오답을 보내주셔도 되니까요.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들 같이 적어서 또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시간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자는 802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SK바이오팜 매수가 183,000원에 비중 40%입니다. 떨어져서 오를 기미가 없어 보여요. 언제 오를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18만원대면은 작년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앞으로 전망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도 네. 여태까지 들고 계셨던 시기 중에 지금이 제일 낫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제일 긍정적인 말씀부터 좀 드리고요. 일단 긍정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 사실 좋은 예감은 아니거든요. 왜 이런 말씀 먼저 드리냐면은 시간 투자가 굉장히 많이 요하는 자리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지난번에 한번 이제 블럭들도 나왔었고 하기 때문에 이 가격대가 넘어가기 힘든 구간인데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매수가가 위에 대단히 위에 있고 거기에 또 비중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뭔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거든요. 최근에 뭐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은 되게 잘 가고 좋아요. 근데 뭐 저는 SK바이오팜도 뭐 SK바이오사이언스 못지않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바로 가긴 좀 어렵거든요. 13만원, 14만원, 15만원 이 매물대 넘어가면은 17만원대 매물대도 엄청 두껍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요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태까지 시청자님 들고 계셨던 시기 중에 그나마 지금이 제일 괜찮기 때문에 일단은 뭐 조금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빠지는 종목은요 나중에 밑에서 다시 매수할 구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만원에 처음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이렇게 개파락이 단기적으로 낙폭이 좀 크게 나오면은 잠깐 손절해가지고 시세 좀 지켜보다가 바닥 잡히는 거 보고 다시 매수하면은 더 많은 주식수를 매수해서 더 빨리 손실을 복구할 수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좀 손절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좀 해보시고 지금은 좀 기다려보자라고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바이오팜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보유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577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썬데이 토즈 매수가 24,000원에 비중 10%입니다. 계속 하락하는데 기다리면 올라올 수 있을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입니다. 다른 게임들 다 갈 때도 썬데이 토즈는 굉장히 좀 답답하게 박스권에 갇혀있던 모습이었는데 또 최근에는 하락세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반등 가능할까요? 이 종목은 지금 추세를 보면 하락 추세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제 아직은 하락 추세라고 보기 힘들고 박스권 정도의 추세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박스권 추세라면은 박스권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소위 말해서 박스권 하단에서는 조금 비중을 늘렸다가 박스권 상단에서는 비중을 줄이고 이제 이런 매매를 병행해서 하셔야 될 텐데 일단 차트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뭐 썬데이 토즈 하면 제일 잘 아시는 게 애니팡이겠죠. 네. 이제 요즘 애니팡을 많이 안 하시기 때문에 영업이익이나 조금 줄어든 부분도 있지만 신작에 대한 모멘텀도 좀 남아있는 종목이고 추세로 봤을 때도 최근에 이 박스권 하단 현재 구간이 21,000원 정도를 깨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하면 박스권 상단 25,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21,000원 정도 손절가를 잡으시고 이 자리가 지지가 되고 올라온다 하면은 박스권 상단 한 25,000원까지가 만약에 도달하면은 그 자리에서는 오히려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또 박스권 하단을 기다리는 박스권 매매로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썬데이 토즈 최근에 박스권에서 계속 등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하단인 손절가를 21,000원, 목표가를 25,0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040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라젠 이텍스 매수가 9,930원에 비중 20%입니다. 너무 많이 빠져서 걱정입니다. 반등 가능한가요?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인데요. 최근에 계속 바닥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8,210원이고요. 또 거의 움직임이 없는데 이분은 반등을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요즘에 제약바이오들이 뭐 가격들이 다 이렇습니다. 지금 가격들이 다 이런데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사실 구분을 좀 해야 되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올라왔었고 그 뒤에 빠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뭐 애초에 뭐 코로나는 크게 관련이 없이 시세가 움직였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이제 그나마 이제 이 종목은 뭐 관련이 있었던 적은 있지만은 크게 막 관련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좀 들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사실 좀 눈여겨볼 만은 합니다. 뭐 코로나랑 관련이 없었던 종목들 중에서 많이 빠졌고 좀 지지부진한 종목들은 이제서야 좀 볼만 하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볼만 하냐면은 뭔가 새로운 기술이 있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뭐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좀 생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볼 수 있고 또 지수가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제약주나 바이오주가 차지하고 있는 시가총액 비중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동반돼서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기대를 할 수가 있지 뭔가 지금 당장 이 회사는 테라제인텍스는 앞으로 면역 항암제라든지 뭐 암 백신 관련해서 좋은 모멘텀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련된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은 지금 주가 흐름은 좀 버텨볼 만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냐면은 가격적인 메리트 측면에서 다만 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언제 존재하는 거냐면은 최근에 이루어졌던 그 가격 박스권의 하단했을 때 이게 가격적 메리트가 존재하는 거지 이 박스권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가격적 메리트보다 이 흐름적으로 나오는 불이익이 더 커지게 되거든요. 일단은 8,000원 이상의 구간에서는 좀 버텨볼 만하지만은 9,900원까지 지금 마냥 다 기다리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좀 기다려 보시되 한 9,000원 초반대만 와도 비중 축소를 좀 해가면서 보시고 8,000원 이탈하게 되면은 일단은 손절하셨다가 나중에 5,000원 이상에서 잘 잡히는 거 확인 좀 필요할 수 있으니까 손절가 8,000원 정도, 목표가는 9,000원 초반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손절가는 8,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이탈이 되게 됐을 때 5,000원 초반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목표가는 9,000원 초반대 제시해드렸으니까 올라가면 비중 축소하는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해운 매수가 3,544원에 비중 7%인데요. 장기로 가져가도 될까요? 아니면 손절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최근에 해운주들 또 H맨도 그렇고 이제 펜오션도 그렇고 최근에는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한해운도 7월달 내내 좀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은 3,05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분은 길게 좀 가져갈 거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주식이라는 건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미리 모으기 시작해서 남들이 이제 관심을 막 갖고 이제 사자 할 때 이제 가자 할 때 이제 나는 안 갈 거야 하면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리 준비를 하고 계신 매매를 하셔야 되고 지금 매수가 3,500원이면은 정확하게 이제 남들 관심 있을 때 산 거죠. 차트 보시면은 보이면 3,500원대가 또 항상
그 고점에서 물려 있는 이제 제가 전고점 인근에서 정리하라고 말씀드리는데 박스권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 매물대가 있는 자리에서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장기 평가에 다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구간이 정말 깨지면 위험한 자리까지 있을 수 있다. 특히 해운주 같은 경우는 HMM이 대장이었는데 그 정도 지금 120선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지지가 받느냐 안 받느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이 깨지면 HMM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한해운도 오늘 지금 일단은 양봉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양봉이 기준봉이 돼서 내일 모레 계속 양봉이 나와주면 단기적으로 반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3,200원에서 3,300원대까지는 반등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3,500원까지 가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자리들이 나올 것이고 만약에 오늘 지금 현재 저가 3,000원대까지 깨버린다 한 2천 조금 더 이제 넉넉하게 봐서 2,900원까지 깬다 그러면 손절이 맞습니다. 여기서 한번 유행을 크게 유행을 탔다가 지금은 조금 잔잔해져 있는 종목을 장기로 가져간다. 생각하시면 이 종목을 처음부터 장기로 가져가려고 들어간 게 아니고 단기로 가져갔다가 물리니까 장기로 포지션을 변경하는 건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매매 중에 제일 안 좋은 매매일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장기로 모아갈 종목이면 슈팅한 걸 샀겠습니까? 사실 삼성전자 지금은 좀 움직이고 있지만 빠질 때마다 조금씩 사모으는 게 장기 투자고 슈팅이 가서 단기 매매로 들어갔으면 단기 매매로 끝내고 나오는 게 맞습니다. 손절가 2,900원 잡으시고 단기적으로 반등을 해주는지 확인하시는 구간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단기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손절가는 2,900원 잡아드렸고요. 3,200원 반등 여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775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 오리온홀딩스 매수가 16,700원의 비중 20%입니다. 종목 진단과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인데 일단 오늘 현재가입니다.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은 원래 좀 지지부진한 종목이고요. 뭐 네. 지지부진하다는 표현보다는 조금 흐름은 좀 느린 종목이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지부진하다라고 하면 맨날 뭐 빠지는 것 같지만 뭐 그런 종목 아니고요. 좀 추세 여전히 좀 살아있고 그런데 지금 흐름이 정말 잠시일 뿐입니다. 앞에 보시면은 뭐 1년 내내 계속 13,000원, 14,000원에 있다가 요즘에 한 달 정도밖에 안 멈춰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지금 비중 20%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좀 의견이 좀 들어가지고요. 뭐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매수하는 전략이거나 박스권 상단에서 좀 매도하는 전략이 좋기 때문에 일단 비중 축소하고 종목 자체는 나쁘진 않지만은 흐름이 좀 느리기 때문에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리온홀딩스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비중 축소 의견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자 고스피 퀴즈 또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8호 시작하는 세 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종목 파라텍입니다. 여러분들 재미있는 오답들 많이 올려주셨는데 네. 일단 문자 보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고 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이 종목 많이 올라왔다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많이 올라왔던 자리가 아니고 조정주인데도 그때 사시는 게 아니에요.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이후에 한 반년 정도 횡보 후에 최근에 지금 거래량이 조금 실리면서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현재 구간에서는 좀 접근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 목표가 4,000원, 손절가 2,900원. 4,000원만 해도 사실은 요 정도건 정고점 박스권 상단만 잡아도 좀 먹을 것도 좀 있고 2,900원 소위 말하는 바닥권은 깨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4,000원 목표가 손절가 2,9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는 종목 파라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답은 파라텍이었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 또 오답도 한번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 오답 문자를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자 411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파를 많이 넣은 라면 파라텍이지요? 라는 문자입니다. 파를 많이 넣은 라면 좋죠? 네. 그러면 이제 파라면. 파라면. 내가 파라면. 뭐 이런 거. 아, 내가 파라면. 그렇죠. 네. 그래서 상표 등록을 해야 되겠어요. 파를 많이 든 라면은. 아, 그 라면 출시할 때. 아, 그렇죠. 내가 네. 파라면. 이런 이름 귀엽지 않습니까? 귀엽네요. 네. 다음 뭐 오답 소개해 주실 거 있으세요? 아, 재밌는 오답 또 올려주셨어요. 파라파라 퀸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거 옛날에 백종원 와이프님의 네, 노래. 손지님의. 아, 맞아. 네. 아시네요. 네. 확실히 도훈 앵커님은 저희 세대입니다. 아, 티비를 많이 봐서 그래요. 퀸을 알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예능이 나왔던 그런 이제 재밌는 오답도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네. 아까 파라솔도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네. 뭐 파스텔도 있고 여러분들 재밌는 파라오 뭐 이런 것들도 있어서
여러분들 재밌는 오답들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감사한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배구가 이겼다고 파이팅 이것도 왔더라고요. 아까 풀세트 접전 끝에 네. 이겼다는 뉴스가 있는데 정말 이제 대한민국 화이팅이고 네. 또 이제 그 김영경 선수가 마지막이라고 본인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보태우고 있으니까 다음 이제 배구 경기랑 저희 방송 시간이 겹치면 안 될 텐데. 안 되죠. 왜냐면 제가 못 보잖아요. 그렇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방송 시간 잘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파이팅이고. 자, 다음 문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2860번님께서는 오늘 이영 전문가님 도대체 정체가 뭐지요? 움직이는 백과사전 검색 포털 수준입니다. 짝짝짝 라는 문자 보내주셨고, 또 세 분 모두 더위에 코로나 조심하시고 유용한 방송 부탁드립니다. 종목 상담이랑 같이 보내주셨는데, 오늘 무슨 엄청난 사전 말씀하셨나요? 코랄라텍 이런 거 아마 좀 모르셔가지고 그 전에 얘기하셨던 것... 거였는데 뭐였지? 그래서 뭐 저 같은 사람들 이제 소위 말해서 자팍다식 네. 한다고 하고 네. 하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별명이 이제 조금 이제 그렇다고 제가 뭐 디테일하게 완벽하게 100% 알지 못하니까 얇게 이제 넓게 아는 사람들 옛날에는 찢어진 백과사전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곤 했습니다. 되게 옛날 감성의 농담이다. 그럼요. 찢어진 백과사전이라고 뭐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좋습니다. 찢어진 백과사전. 자, 그리고 오늘 또 콜라탕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또 관련된 문자가 몇 개 왔는데 짧게 읽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8385번님 이분은 옛날에 콜라탕을 많이 가셨던 분인 것 같아요. 죽였다고 라고 문자 보내주셨고 4641번님은 콜라탕 너무 웃기 나중에 시간 되면 가봐야겠다라고 또 가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셨는데 조심하셔야죠.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아마 안 열 거예요. 요즘 네. 안 열 거고. 코로나 이후엔 또 이제 또 어르신들이 모여서 이제 하시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면은 못 가겠죠. 가면 이제 뭐 어머님들이 뭐 귀여워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생각해 본 적은 없네요. 귀여워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연계인데 거기서는. 그런데 네, 오늘 또 귀여운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여기까지 또 재밌는 또 정보를 들어봤고요. 또 문자까지 전해드리면서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이영재 김성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간중간 아래 QR코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신데요. 이 노란 도구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실 수 있고 또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이 대형주들의 움직임, 여기에 외국인들 매수세 들어오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도 그 시세의 연속성 보여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그래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오랜만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지는 그래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0.93%대 강세 흐름 속에 3,267선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 외국인들의 매수세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들도 함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들의 매수량 가운데 거의 25%가 오늘도 삼성전자의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쪽도 한번 살펴보시죠. 코스닥 쪽도 상승폭을 확대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 계속해서 지금 탄력이 더 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0.76%대 상승하며 1043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들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들은 매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아직 포지셔닝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오고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매각 이슈가 있는 SM이나 인터파크 쪽에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SK이노베이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배터리 사업부를 분할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급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적 분할로 지금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SK이노베이션은 이제는 포트폴리오를 친환경 쪽으로 더 확대를 하면서 지주사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둘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3.95%대 내림세 기록을 하면서 24만 3천 원 선에서 지금 체결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2구 산업도 살펴보시죠. 증권사에서 2구 산업의 실적 개선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 여기에 전기차용 부품 매출 증가까지 더해지고
가지면서 2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올해 영업이익도 4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재 9%대 상승세를 켜내면서 4,590원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보다는 조금 탄력이 둔화된 상태입니다. 네, 이어서 디지털 화폐 관련주 한번 살펴보시죠. 삼성전자가 카카오가 한국은행과 함께하고 있는 이 디지털 화폐 사업에 함께 참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전에 모의 사업자로 카카오가 선정이 됐는데 여기에 삼성전자와 삼성 SDS도 함께 참여를 한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KSI는 17%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함께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탄력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메타버스 살펴보시면 삼성전자가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참여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관련 업체들도 함께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코세스 지금 거의 상한가 진입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옵티시스도 25%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1145원 선까지 밀리면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규모 확대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또 외국인의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현재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15위권 내에서 두 종목을 빼고는 일제 1%가량의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 끝까지 잘 점검해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